야, 뭐하고 싶냐 해? 아무래도 비슷한 또래 배우들이 몰라, 같이 작업하다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촬영 분위기 어땠어요? 분위기 좋았죠. 어쨌든 다 또래니까 정말 무슨 고등학생 남자애들처럼 우르르 몰려다니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연기 디렉션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었던 게 이미 프리 단계에서 감독님하고 배우들이 얘기를 너무 많이 나눠서 뭔지 알지? 뭔지 알지? 자, 가볼까?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. 저는 너무 리얼하면서도 인상 깊었던 장면이 가방 찾으러 이제 공터. 아, 네네네네. 아, 좀 쪼개지 좀 마, 어? 가방 달라고? 어? 쪼개지 말라고. 그것도 합의 그럼 디테일하게 맞춰진 건 아니었던 거예요? 어떻게? 아니에요. 그냥 질문에 이제 가방을 찾으러 가고 기태가 세준을 이제 구타한다 정도의 질문이에요. 감독님이 재훈이 형을 이렇게 데려가서 그 때리는 타이밍을 둘만 공유를 한 거예요. 아, 박정민 씨는 네, 저는 몰라요. 저는 맞는 건 알고 있는데 언제 때릴지는 모르는 거예요. 그 무섭다. 네, 그러니까 계속 저는 긴장을 하고 있고 이 형 이 얘가 나를 언제 때릴지 언제 때릴지 개그맨인 것 하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쫄게 되는 거고. 그래서 뭐 순간 날라오는데 원래 이렇게 합을 맞추면 때리는 타이밍을 알면 뭔가 이렇게 되거든요.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맞아. 반사신경으로 예, 예, 예. 날라올 걸 아니까. 아니까. 근데 그냥 날라오니까 한겨울이었어요. 정말 찢어질 것 같아서 여섯 대 맞았을 때 너무 그냥. 아파서 아 진짜 도저히 못 맞겠다고 뒤를 돌았는데 이 형이 머리채를 이렇게 잡더니 이렇게 돌려서 이러면서 딱 컷이 되더라고요. 근데 전 나중에 알았는데 재훈이 형이 그 씬 찍고 차에 타서 집에 가면서 울었대요. 미안해서. 아 진짜? 네. 지금 장난카냐?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? 너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데? 내가 네 꼬붕이야? 애들 다 네 꼬붕이냐고! 희준이 캐릭터를 보면서 야 이거를 정말 겪어보지 않고선 저런 연기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? 실제로 학창 시절에 약간 희준이 같은 캐릭터셨어요. 네. 그죠? 네. 저도 뭐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텐데 그러니까 내가 저 무리에 끼고 싶어서 거기 끼고 나면 갑자기 생기는 열등감 같은 게 있잖아요. 근데 이제 희준이는 계속 날이 서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여자친구 그게 촉발이 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뭐 학교에서 담배 필 때 뭐 너 망봐라 이럴 때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얘네랑 같이 놀고 싶으니까 참았던 것들이 이제는 그래서 뭔가의 그 열등감의 발로가 계속 되는 근데 보니까 기태는 백힌 되게 좋아하지만 그렇게 성재하지가 않죠.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그냥 자기만의 표현 방식을 계속 하는 거죠. 근데 기태는 계속 왜 그래? 예, 네, 그러니까요. 왜 그래? 사실 그게 백힌을 제일 괴롭힌 네. 얘기거든. 삐졌냐? 왜 그래? 알았다고 됐다고. 야, 화 풀어라. 미안하다. 네, 알았다니까. 사실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. 왜 그래? 이러면 이제 열받잖아요. 뭐가 왜 그래? 네, 뭐가 왜 그랬는데 뭘 잘못했는데 뭘 그만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.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이제. 얘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뭘 잘못한 건데 네가 뭐가 미안한데 네가 뭘 노력할 수 있고 뭘 고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말해주지 않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냥 그만하자니까. 이제 그만하자. 그럼 그만하면 또 그냥 나는 감정 상하고 그냥 또 이럴 텐데. 맞아요, 맞아요.